삼재는 미리 푸는 게 좋은 거거든. 10월 달부터 삼재를 풀어가는 편이에요. 삼재 대처 비방법은 방생 많이 해. 방생하면은 좋은 비방법이고 그래요. 소띠들이 이제 내년까지 2021년도까지 흉년이 들잖아. 용띠, 잔나비, 띠, 쥐띠가 삼재가 들어요. 이 띠에 삼재가 들면 또 역광이 또 시작돼요. 저번 시간에 이제 이별수 얘기해 주셨을 때 네? 삼재에 관해서도 좀 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재 대처 비방법이 좀 있을까요? 삼재 대처 비방법은 삼재가 이렇게 그 해운년이 바뀔 때 보통 그 정월달에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정월달에 푸시는 분이 많은데 나 같은 경우는 동지달에 풀어요. 동지달에 풀고 만약에 내년까지 삼재잖아, 삼재가 지금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삼재를 풀어가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보통 해운년으로 보면 추석이 지나면 내년 운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. 그러니까 삼재는 미리 푸는 게 좋은 거거든. 그렇게 해서 삼재를 미리 푸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돈이 없어요, 뭐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. 그런 사람들은 상가집이나 이런 데 조금 피하고 그러면은 그게 대처 비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정월달에 그 방생 많이 해. 방생하면은 미꾸라지 같은 거 사갖고 많이 이렇게 놔주기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조밥으로 많이 해요. 조밥으로. 조밥은 물에 넣으면 물고기들이 근데 흐르는 물에다가 해야지 고인 물에다가 조밥을 던지면 그 물이 퉁퉁 뿌려갖고 밥 조가 다 뿌려갖고 다 보여서 환경이 또 썩어 문제라질 수 있는데 조밥 같은 경우는 물고기들이 다 먹어요.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방생을 할 때 떡 같은 거, 백설기 같은 거 물에다 풀어놓으면은 물고기들이 벌떼처럼 와갖고 그걸 다 먹어버리거든. 그럼 막 그 자리에 막 물고기들이 파닥파닥파닥 막 뛰어 엄청.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또 좋은 비방법이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떡이라도 한쪽 사갖고 강에다 던지거나 그러면 그게 좋은 비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. 혹시 그러면 이제 삼재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끝났는데 혹시나 삼재가 시작하는 해 하면은 되는 건가요? 아니면... 시작하기 전해. 아 전해. 내년에 이제 소띠들이 이제 내년까지 2021년도까지 흉년이 들잖아. 네. 흉년이 드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용띠, 잔나비 띠, 쥐띠가 삼재가 들어요. 이 띠가 삼재가 들거든. 근데 이 띠에 삼재가 들면 또 역광이 또 시작돼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재앙이 언제까지 갈려나 2023년도까지 바라보고는 있는데 그 안에 일단은 조금 예방매기, 비방매기들을 모두 많이 해서 비교 나가지 않을까. 쥐띠에 삼재에 가진 사람들도 많이 다치기도 하거든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잘 일단 빌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. 삼재는 그래서 웬만하면 꼭 풀어야 되고 방생이라도 할 수 있으면 만약에 미꾸라지도 2만 원어치 사야 되지. 근데 어디다 갔다가 그럼 버스 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쁘잖아. 떡이든 조밥이든 많이 할 필요 없어. 조밥은 그냥 요만큼만 하면 되거든요. 그만큼만 하면 그냥 몇 년도에 태어난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누군데 양력이어도 괜찮아요. 삼재 좀 이렇게 걷어달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거 좀 가져가달라고 이렇게 물에 뿌리는 거야.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먹고 아니면 물에 있는 벌레들이 먹고 그 사람 애군을 가져간다는 속설도 있어요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혹시 만약에 방생을 하게 된다면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혼자 직접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? 방생은 물론 우리 쪽에 하시면 좋지만 우리 쪽을 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. 그런 분들은 많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가 직접 보통 우리들이 신도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. 방생할 때 본인 직접 날리라고. 물론 추구는 우리가 하지만 본인이 하거든. 근데 본인이 뭐 이런 의지할 데도 없어요, 뭐 할 데도 없어요, 무서워요 이러면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거야. 자기 이름 불러서 자기 애들 이름 불러서 이름 생년월일 먼저 넣고 주소는 넣어야 돼.
한양, 뭐 서울시 뭐 어디에 살다, 뭐 경남 어디에 산다, 뭐 이렇게 전남 어디에 산다, 전북 어디에 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소, 아파트 주소면 아파트 주소 호수까지 다 되는 거예요. 그 호수를 해야지 귀신들이 알아. 그렇게 해서 날리면 되는 거야. 생년월일 되고 이름 되고.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홍수 매기를 해드려도 77만 원이나 100만 원 1인당 뭐 어떤 데는 200, 300 받는 데도 있고 그건 천차만별이에요.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내가 그 돈으로 정성껏 내가 지어서 내가 그거를 직접 가서 가을이면 그래도 코스모스는 남아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. 그러다가 정 안 풀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주면 되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해서 자기 옛날에 어른들이 뭐 전밭치집에 옛날에는 전밭치라고 하고 당골레라고 했어요. 그렇게 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직접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물도 넣고 빌기도 했잖아. 그런 분들이 그런 데 가고 방생을 직접 하고 오셔서 장독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 뭐 언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 다 편안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시는 거거든. 그 방법 좋습니다.